숨기고 있는 사업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이곳 섬진강과 자연의 좋은 풍경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주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학교회를 방문한 세일들이 이제 순서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은혜로운 순서가 되기를 바라보며 먼저 우리 김정호 장로님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 전재리 집사님, 또 민여정 집사님의 작은 소감들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퇴직인데, 퇴직하고 나면 저도 목사님을 많이 좀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미얀마를 자주 왔거든요. 근데 다음 교회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옆으로 자주 다녔었는데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오게 되면 다음 교회 자주 올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좀 오가지고 안식일을 또한 번씩 남편하고 같이 지켜도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기 이름부터. 어디를 가나 가족 같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또 사시는 분들 얼굴 뵈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요. 도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종석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의료 선교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랬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한종석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수천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분들에게 침례를 해주셨고, 하나님께로 그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참 많은 공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구역질날 그 정도의 병자들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없이, 눈물 없이는 할수 없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인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존경스럽습니다. 이곳에 나름대로 일찍 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지만, 이번에 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이곳에 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또 그렇게 큰 대원감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대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은 정말 우리 오신 분들 다 대구로 다시 돌아가서도 잊지 못하고 또한번올것 같아요. 여기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또 대구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우리 여기 다합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와요, 괜찮아요. 조용하게 여기 와서 신앙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중앙교회에 인도하게 됐어요. 이제 그
거기에서 같이 신앙하던 이제 그 것들을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다학교에 온 것은 우리 여기 한 목사님을 그 숙소에서 만나기 얼굴 만나 뵙기 전에 줌으로 조금 전에 줌으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싹 빨려 들어갔어요 사실. 이분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분하고 이렇게 줌으로라도 나눌 수 있는 이게 너무 행복한데 한 번만 딱 하시고 일주일 동안을 아무도 사모님이 진행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속초 가서 이제 시간이 일주일 있었는 시간에 줌을 들어갔고 맨체님 교인이신 이은경 집사님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속초에서 이제 그 사실은 홍강희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진리를 더욱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속초에 가게 되는 계기는 본인이 어떻게 됐냐면 지난해 코로나가 딱 시작할 때 사실은 코로나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이게 신앙이로서 신천지 신앙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니다. 아닌데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갈 곳도 없는데 남들 나가면 저기에서는 배신자라 그러고 배도자라 하거든요. 근데 배도자라 그러면은 나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런 도를 버리진 않는데 그래도 배도자라 하는 게 사실 두렵잖아요. 배신자, 배도자. 그래서 그것도 두렵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더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영육간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도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참 그 방황한다는 그게 참 영육간에 벼랑 끝에 서게 됐어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코로나가 막 시작되니까 저에게는 전화의 위복이다. 오히려 교회도 안 가고 하니까 좋았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신천지인들 전부 다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해에.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일단은 교회 근처에 살다가 그 코로나 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교회 근처에서 멀리.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저한테 왜 그쪽으로 멀리 가느냐.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 더욱더 성전 가까이에 살지. 그렇게 해도 제 속마음을 그들에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친해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안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니까 전부 다들 이해가 안 돼서 전부 다 막 툭툭 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아픔도 모르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말들이 많았지만은 제 속마음을 아무한테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죠. 그렇지만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에게 그랬죠.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 또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오로지 그 정말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의 그 참뜻은 오로지 못 깨닫고 모르고 가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신앙이었죠. 그래서 여하튼 선생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저희들은 신앙할 때 TV도 안 보고 그리고 그 유튜브라는 이렇게 하면 사회에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들의 말씀도 다는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거기서 저는 다 깨우치고 배우고 변화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일부가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 방송에 나온 그거는 극히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에 우리 사람들 많은 데서 일어나는 일뿐이에요. 실질은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 영혼 하나를 주고 기도드리고 이러는 거는 정말 무릎 꿇고 그 청년들이고 뭐고 하는 거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거든요. 신앙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점들은 너무 많아요. 저기서 벌써 제가 이제 안 좋은 점 때문에 제가 극복하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잖아요 지난해. 그리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 말씀도 뭐 쏟아지지만은 저는 이제 말씀 더 이상 가깝게 안 하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뜨겁게 했던 신앙 하나님이 그 말씀도 달달히 하고 좋아서 그렇게 정말 천금을 줘도 안 바꾸고 어떤 그 보아와도 진짜 그 우리가 돈이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돈과도 안 바꿀 만큼 전부 다 그들은 그런 신앙을 해요. 사실은 그 말씀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달달히 하고 맛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던 신앙이니만큼 그 포기라는 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제가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성령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냐 하면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말씀 쪽에는 이제 갈 교회가 이 세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마음 편하게 마음 공부나 다 하자. 제가 이제 참고로 충청도 그 양반 곳이라는 곳에 더군다나 그 충청도 그 한강면 이제 영동군 한강에 그 노건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유교가 더 심한 곳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못 받고 그 시민이 밖에 있는 그 가톨릭은 있어요. 가톨릭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동네에는 한 집인가는 다녔는데 우리는 그런데 이제 안 가니까 관심이 없었고 근데 부럽기는 했지만은 뭐 어른들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라는 거는 책에서만 봤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택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신천지 가서 그걸 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너무너무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셨구나 이래서 또 기뻐했는 그런 뜨거워 그래서 더 뜨겁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서 이제 전학을 갔는데 이제 교육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전학을 다 이사를 시켰는데 교회 딱 옆집으로 가서 뜨겁게 신앙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침례교회에서 새벽기도와 막 그때만 해도 부엉에 다니고 그랬을 때도 뜨겁게 했는데 그 뜨거움이 내 우리 머리에 다 가린 지켜놓고 신앙을 안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 아주 예쁘고 한데 처녀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 내리에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안 떠났어요. 그게 안 떠나고 있는 중에 그게 궁금도 했지만 왜 그러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모르니까 그러고 하다가 이제 제가 살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뭉클 제가 기쁘고 좋을 때 뭉클 이렇게 어릴 때 했던 뜨거운 신앙에서 그것도 성령님이 그 조금씩 조금씩 막 일깨워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느꼈겠죠. 아, 이러다 살다가 어느 날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살짝 살짝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을 멀리하고 뭐 그냥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신앙이 진짜 멀어졌죠. 그러다가 인생이 뜻대로 사실 안 됐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사실 결혼을 안 하고 못하게 했는 뭐 그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신 것 같고 그랬을 때 하여튼 제가 다시 이제 세상에서 용하는 없는 가톨릭을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을 또 열심히 하다가 뭐 그게도 또 와닿는 게 그 성령님의 어떤 그 뭐 감동이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 그 와닿는 어떤 그런 거 성령의 뜨거움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뭐 진리 찾아서 뭐 진짜 가게 되고 절에도 가보고 뭐 하여튼 진리에 찾아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튼 어쨌든 지난해에 그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다시 마음 공부를 하러 가라 하는 중에 성령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또 다시 마음 공부하러 가면 이게 뭐 10년 세월도 빠질 것 같은데 그동안 했는 신앙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제가 신앙이 어린아이니까 선생님 제 손에 보여주시고 많이 딱 잡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진짜 그 설악산 그 속초의 양그그중강의 목사님하고 그 말씀을 만나게 됐고 또 거기 가니까 제가 이제 그 자연치와 공부를 했는데 또 양일곤 박사님 만나니까 더욱더 성령의 감동을 더 받고 이러니까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령님의 자동으로 제가 그 진리를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그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신천지에 그거를 당분간은 표 안 내고 그 아픔도 크기 때문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하면은 제가 그 아픔이 감당이 안 되니까 조용히 신앙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계획은 또 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막 열심히 하던 분이 자동으로 또 제가 말만 하면 오게 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막 신천지라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저도 또 밝힐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근데 네. 말씀이 감사하신데요. 그 이만희 그 목사 그분이 교주로 행세합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은 개개인마다 이제 그 깨우침도 좀 다르고 뭐 이렇게 그 느낌이라고 할까 신앙의 그 하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다르겠지만은 교주라고는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우리가 밖에서 교주라 한다고 하는 말에 저희들 스스로가 웃어요. 밖에서는 우리 저 회장님을 보고 총회장님, 그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장님을 보고 교주라고 한다 하면서 막 웃거든요, 우리끼리. 그러면서 우리는 깨우침의 감동 때문에 그거 박수 치고 하는데 밖에서는 우리 보고 맹종하고 막 이제 이북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막 전부 다 웃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가르침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그거를 해서 그렇게 또 이미지가 비춰지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 신앙인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면 안식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거기는 이제 일요일에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림자가 없는 12시 정오에 예배를 드려요. 예예. 아. 예. 그림자가 없다고 12시 정오에. 정오에 일요일날? 예. 정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앙의 어떤 그런 표시에도 총회장님을 그 뭐 교주로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기도에도 그렇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실상에 이제 그 신앙을 잘못하는 분들이나 잘못 알려지는 것 때문에 아마 이미지도 많이 되고 잘못되게 또 오류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약간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자꾸 바꿔나가요, 그런 그 말씀들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이 와야 되고 약해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나가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더 결속은 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세상이 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결속하고 그래요. 하신 말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기에 이 신앙의 정말 신앙의 연수나 또 인생의 정말 연배되시고 부모님 제 부모님께 되시고 하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고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해오신 그 다학교의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 돌아가시는 이제 그 잠들으시는 부모님 신앙을 이제 그 장로교회 신앙을 하셨지만은 그분들이 신앙을 하고 가셨는데 되게 그 살아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 대로 두 분이서 90세,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따로따로 고향까지 가면은 자손들 왜 먹인다고 우리는 하차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씀대로 됐어요. 말대로. 이제 어른이 이제 그 평상시에 저에게 그걸 유언처럼 하셨는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는 성령님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저로 인해서 그런 간증을 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신 것도 같거든요. 제가 부모님이 힘이 딱 떨어졌을 때 간증거리를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사실은 막 기도드렸어요. 왜 부모님이 더 저한테 효도할 시간을 더 주시면은 효도하게끔 해주시는 그 기적을 달라고 더 좀 힘을 주셔가지고 더 살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고 사실은 기도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그거 했는지 함께 가셔가지고 정말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함께 가셨는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래서 또 더욱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끔 해주신 계기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모범으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쭉 이어오신 여기 다학교에 그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욱더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은 그거를 못 깨우치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그 십자가 연수에 가서 그 믿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깊이를 알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학교에 와서 정말 만난 밤이나 밤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다학교 교회 교인들이 정말 부럽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실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다학교에 와보니까 하늘 나라와 많이 가까워지듯 합니다. 제 마음에는 믿음의 실감,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하늘 위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감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죽음 후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살아가는지 상상하겠지만 나의 죽음 후 그때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삶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런 망가진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감을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곳에 와보니까 교회를 지키시는 많은 우리 노종들, 장원들, 이런 어떤 밑받침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하고 존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렇게 후하게 저희를 대해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아쉽죠. 예, 교과 시간이 줄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다 함께 503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자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소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503장 나의 드림베이스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